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시국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진정으로 전 바라건대 경기도에 정말 웰다잉 문화가 잘 조성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한 생애를 사는 삶 속에 가장 참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으로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분들이나 토론을 더 참여하신 분들 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축사를 하신 분이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저 개인적인 제 삶을 뒤돌아본 나름대로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권을 드림으로써 저의 개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에 이 토론회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레포트 레러를 해가지고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네요. 손에 힘을 줘야 돼. 그러고 누구나의 인생길의 아름다운 삶과 마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단을 한 장씩 아마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유인물에 보니까 다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 그 다음에 부천시의 조례, 제가 부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대한 조례를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이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필요로 하실 때 활용하시도록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과연 웰다잉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나는 일을 통해서 항상 많은 것을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정직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이라고 이렇게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 레이블 링컨께서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러한 삶이 저의 삶이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웰다잉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부천에서 웰다잉 문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요 비영리단체인 부천 웰다잉 문화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해서 지금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송계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날 연구원을 창립을 해서 현재는 정회원이 한 40여 명 되고요. 이 사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한 20여 명 됩니다. 봉사의 정신으로 부천시민연인은 2,300여 명에게 대한 웰다잉 교육 활동을 통해서 2019년도 저희가 기념식을 좀 했습니다. 연구원이 그냥 운영하면서 기념식을 할 때에 우리 부천시장님으로부터 단체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장을 통해서 인간 존중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이 토론을 통해서 인간 존중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말로 정책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것이 수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함께 라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건설적이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기반이 돼서 실행되는 하나의 기초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인간 존중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네, 소원합니다. 경기도가 해외 동포를 비롯해서 32개 시군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 웰다잉 아름다운 마무리의 삶으로 승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웰다잉 문화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 전통문화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아까 축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다 터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과연 또한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과학기술에 의한 IT 디지털 문명 사회 속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생각해 되게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먼저 웰다잉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겪고 연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참된 삶, 홀리스틱 인간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제가 속한 메멘토 모리 독서 모임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읽은 책 중에 프랑스의 죽음 앞에 인간이라는 책에서는 누구의 죽음인지, 내세관은 어떠한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죽음과 악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대별로 시대별로 죽음을 잘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아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누구나 다 죽는다. 누구나 같이 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것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상당히 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제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50대쯤 되는 부인인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300여 년 전에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래요? 공동묘지 앞으로 갔다라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죽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 이상적인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죽음은 피라는 것이 아닌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죽음 피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므로 슬퍼하거나 두려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가르치면 자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제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생각할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을 좀 더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좋은 삶을 깨달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똑같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오래 살기를 위해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드러내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죽었다. 삶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죽음이 삶을 간섭하지 못해서, 삶이 죽음과 함께 살지 못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살지 못한다. 죽음이 죽지 못하고 죽어서 삶이 삶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다 이 문제 시인의 백서입니다. 죽음은 일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건강, 수명, 노년, 복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 주변화되고 말았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정진홍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회의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에서는, 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에 이르는 통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아가 한 여인의 음경의 통로를 통해서 그 아픔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인생은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아픔 속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죽음이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죽어야 할 때 죽음으로써 영원에 이르는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진짜 죽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독일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마르테의 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픈 사람들이 병원으로 모여들어 똑같은 침대 위에서 죽는다고 탄식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시대는 자신만의 고요한 죽음을 가지려는 소망은 점점 희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대학교 유인술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뭡니까?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20, 30%가 죽으러 오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당황해서 병원으로 달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도의 아틀 가완디 그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그 죽음과 싸워야 하느냐. 그 죽음과 싸움에서 얻는 것이 과연 뭐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손상된 육체와 혼미해진 정신 속에서 마지막은 가족과 작별의 인사 한마디 못한 채 그 차가운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 고통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작 몇 개월 또는 몇 년간의 얼마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불과하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은 시간 동안 남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령화나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과연 없는 것일까요?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답게 죽어갈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미루는 데만 매달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마무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거두어야 할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 죽음의 치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하는 때가 됐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각 당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겨우 살이는 준비를 하면서도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느냐? 누가 한 말입니까? 러시아의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길 바란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좋은 삶을 이끄는 한 가지 비결이라고 성격과 사회 심리학 리뷰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80세 이상 되신 고령층 인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만이 넘는다 그러죠. 연간 사망자가 30만이 된다 그래요. 물론 총 사망자는 76만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77%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기록해 보니까 병원에서 죽습니다. 자기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시는 분이 14%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병원의 의료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선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웰다잉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환자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도 않고 연명의료를 지속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연명치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저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는 당신이 준비할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일, 심적인 화해와 용서의 시간, 영적인 성숙 등의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환자의 품이 있는 마지막 웰다잉을 위한 기념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은 한 개인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한 사람이 평생을 지출하는 의료비의 25%가 사망 전 1년 동안에 집중 지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국민 보험 건강보험 의료비가 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으로 전략 가능적금이 적어도 1조 원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웰다잉 비용에 따라 현재 웰다잉 법에 따라서 현재 100만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서를 작성했고 5만여 명이 가족회의를 통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중앙일보에서 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에 웰다잉 관련 조례가 있음을 저는 알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보건소 정책 건강정책과장님이 주무부서로 되는데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만은 제정된 이 부천에서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부천 시민이 86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조례에 명시된 것을 간략하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제3조에 보니까 시장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여섯 개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니까 재정 지원은 4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는 보니까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는 보면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웰다잉 문화가 지역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3조에서는 도지사님의 책임, 4조에서는 기본계획, 5조에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소위 말하는 연명의료법이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매년 어떻습니까? 10월 둘째 토요일엔 호스피스에 나르다가 어떻게든지 삶의 질을 높이려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다잉 문화 사업을 전체로 우리 지역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천 웰다잉 문화 연구원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회칙에다가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업 내용도 7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제가 12시 반에는 끝이 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좌장님께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으니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그래서 10조에는 제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연구원이 한 20여 명 이렇게 매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위원들이 연구 강좌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저희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칙에 따라서 지역 내 관련 단체 예를 들면 대한노인의 지회 각종 복지관 등의 협조 웰다잉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단체와 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웰다잉 문화 연구 정기 세미나를 공공시설인 시민학습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세 분이 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특강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행복한 죽음 준비학교를 또한 우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를 해왔고 웰다잉 헬퍼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는 각종 동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이 들고 힘들어할 때에 서로 웰다잉 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웰다잉 플러스 앙상블도 만들고 산행팀도 만들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원의 협력단체로서는 생애 말기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웰다잉 단체 협의회가 우리 오선 국회의원이신 우리 지역구 대표신 그 원혜영 의원께서 대표회장으로 계십니다만은 산하에 6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제가 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12월 1일 날 각당이라고 하는 재단법인 거기에서 줌 포럼을 갔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거기가 다루는 것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제목이 뭔가 하니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문화 확산을 및 제도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4분이 그래서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거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참석을 하셔서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단체는 한국죽음교육협회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인 이범수 교수께서 60여 개 단체에 함께 이렇게 서로 죽음교육에 대한 그것을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데가 바로 재단법인 각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의 활동을 나름대로 예, 홍보해 주시고 하는 기관이 신문사가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토론의 주제로 우리 부천시의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잠깐 경과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첫 번째 호스피스 및 웰당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인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3조의 시장님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의 추진 내용을 7가지로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위탁사항에서도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2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웰다잉 문화를 좀 더 조성을 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언급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만들어진 이 유인물에 보니까 부천시의 보건소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록을 실적을 오늘 제가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2018년부터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주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데하고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한 그 활발하게 웰다잉 문화를 향상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제 나름대로의 주제 발표를 마치면서 본 토론을 통해서 웰다잉 문화 조성 정책이 수립이 되고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자원봉사단체용 비영리단체인 죄송합니다. 이걸 미처 전부 다 남겨드리지 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비영리단체인 우리 부천 웰다잉 문화연구원을 멘토로 해서 경기도 32개 시군, 아까 31개 시라고 그러는데 시군이라 그러는데 저는 해외 동포도 빼놓을 수 없다 하는 생각에서 32개 시군을 멘티로 하되 경기도 조례 제6조의 지원과 부천시 조례 제5조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하에 경기도 부천시 웰다잉 문화사업 위탁단체로 저희 단체를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오늘의 토론 시간에서 감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의 주제를 설명드리라고 실었습니다. 쫓기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주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